경애하는 김성훈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공화국 전략무력발전사에 다시 한번 중대한 사변적 의의를 기록하게 될 중요한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앞둔 발사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또 다른 위력적 핵공격 수단의 출현을 온 세상에 알리고 믿음직한 우리 국가의 핵전쟁 억제력을 보란듯이 과시할 전체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의 불타는 의지로 끌어번졌습니다. 발사 준비 끝!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승인하시자 장창하 대장이 시험 발사 임무를 맡은 미사일 총국 제2 붉은기 중대에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2중대 시험 발사 승인되었다. 발사할 것! 전체 주입! 전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서슬찬 불줄기가 어세차게 내뻗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힘있게 대지를 박차고 만리 대공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분리된 1계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 앞 10km 해상에, 2계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km 해상에 안전하게 락탄됐습니다. 시험 발사를 통하여 신형 전략무기 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됐으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보다 군사적 효용성이 큰 위력적인 전략적 공격 수단으로 된다는 담보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 핵무력 건설 전망 계획에 따라 공화국 전략 무력이 장비하고 운영하게 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무기 체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데서 가장 강력한 핵심 주력 수단으로서 종대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 발사를 지도하시면서 종이적인 성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날로 더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 국방 기술력의 막강한 잠재력과 현실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증하고 무력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한 틀림없는 결단과 실천 능력을 힘있게 과시한 데 대하여 기쁨을 피력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조선반도 안전 환경과 전망적인 군사적 위협들에 대처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적이며 강력한 무기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다그치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하시면서 세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개발은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 구성 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며 핵 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 전략의 실용성을 견역시키게 될 것이라고 그 의의에 대하여 긍지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대적 대응 투쟁 방침을 자비력 강화 발전의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국방 과학 역량이 견지하여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하시면서 공화국 핵 전략 무력 강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고질적인 침략적 정책과 위협적인 군사적 준동으로 조선반도의 환경을 위태하게 하고 우리 인민의 평화적인 삶과 사회주의 건설 투쟁을 방해하고 있는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 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며 반드시 불과 극복의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어 잘못된 저들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전략무기체계 시험에서의 성공은 공화국 핵전략무력과 그 발전의 직접적 담당자인 우리 미사일과학기술 집단이 우리 당의 전략적 기조를 관철함에 항상 철저하고 완벽하며 그 언제든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 수 있게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실증해준 계기로 됩니다.